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레몬. 한 입 베어물면 감전된 듯 자비 없이 몰려오는 신맛. 그런데 이 신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음식을 먹어도 절대 시지 않죠. 와, 진짜 오렌지 맛. 진짜 신기하다. 오, 아니 진짜 오렌지인데? 어떻게 이런? 이 조그마한 열매가 신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비밀. 서아프리카 열대 습윤 저지대에 서식하는 빨갛고 작은 열매 미라클베리입니다. 열매는 먹어보면 열매 맛도 무조건 달아요. 그냥 달아요. 만약에 레몬을 드시던가 식초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단맛을 느끼실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어서 직접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혹시 신과 잘 드세요? 못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으아! 야 이거는 폐기물이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요? 지금 먹어요? 이거 뷰티. 그리고 이제 혀 전체 가운데 넣고 녹을 때까지 그냥 굴리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거 언제 녹아요 근데? 아. 오렌지 맛. 진짜 오렌지 맛. 와! 진짜로 오렌지 맛. 아니 진짜 오렌지인데? 최고인데요? 하나만 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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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켰을 때는 혀 끝에서는 사과 주스 같은 맛이 나서 어! 나, 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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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에 넘어갈 때 너무, 여기부터 너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나 아파요. 미라클베리에는 미라큘린이라는 당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 신맛을 느끼는 수용체를 방해하고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신맛이 달게 느껴지는 거죠. 지속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이 시간 안에 어떤 신음식을 먹어도 달콤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미라클베리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칼로리 때문에 단 음식을 먹지 못하는 다이어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들을 위한 설탕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죠. 하지만 과유불급, 미라클베리가 혀는 속일 수 있어도 위는 못 속인다는 점. 신걸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금지예요. 레몬 하나 통째로 먹으면 화장실 각인가요? 와 진짜 신기해.